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칠스킨법 2탄 활용 편입니다. 사실 지난번 칠스킨법 영상이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사랑도 받고 그리고 질문도 제가 되게 많이 받게 됐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나름대로 정돈을 하고 정리를 해서 활용 편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칠스킨법을 좀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오시죠. 일단은 칠스킨법 부작용 사례들이 되게 많이 속출을 했어요. 피지가 과다 분비되거나 자극이 유발되거나 그리고 따가움이 유발된다는 그런 부작용 사례가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뭐를 의미하냐면 피지가 과다 분비가 되고 그리고 자극이 있어서 피부가 따갑고 그리고 어쨌거나 제가 이제 칠스킨법을 권해드렸는데 칠스킨법을 했을 때 뭔가 여드름이 더 나는 것 같다. 네, 피부가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여드름이 더 나는 것 같다. 결국에 이게 부작용이죠. 네,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분석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어떤 스킨들이 과연 부작용을 유발하는지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게 칠스킨법에 부적합한 토너를 조금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어요. 일단은 성분과 제형으로 나뉘는데요. 성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성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인데 이런 원칙을 벗어나서 어떤 토너를 쓰거나 스킨을 쓰면 거의 대부분 네, 칠스킨법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분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PEG, PPG 성분 배합되어 있는 제품들은 피부에 자극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파라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직접적으로 자극이 되진 않는데 이게 농축이 돼서 그리고 계속 중첩이 돼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파라벤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녹시 에탄올 자체도 칠스킨법을 하게 되면 처음에 1스킨이나 2스킨 할 때는 자극이 없었던 게 이게 계속 중첩이 되면서 자극을 유발하는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물론 변성 알코올이랑 에탄올은 말할 것도 없죠. 워낙 애초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극이 많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아니면 피부 뭐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칠스킨법을 했을 때 이런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토너를 사용하시면 네, 자극을 되게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발견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땡땡 오일, 예를 들어서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 로즈힙 오일이나 아니면 티트리 오일이나 이런 오일류 성분들이 배합된 토너를 사용을 하니까 칠스킨법에 되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왜냐면 칠스킨법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수분을 충전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오일이 배합되어 있으면 오히려 수분 충전이 아닌 오일 충전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죠? 진짜 주인이랑 네, 뭔가 바뀌어버린 손님이랑 바뀌어버린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일이 배합된 토너도 사용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피지 분비를 또 계속 자극을 시켜가지고 피지가 과다 분비가 되고 그러면 각질은 제대로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지가 분비가 되고 자극이 생기고 여드름이 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형인데요. 제형은 이 히알루론산 함량이 너무 높아서 좀 묵직한 완전 찐득찐득한 이제 콧물 타입의 토너 있잖아요. 이런 토너는 칠스킨법에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하고 그리고 특히 밀리는 토너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도 밀리고 하기 때문에 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칠스킨법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토너는 그냥 보습 목적으로 한번 탁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러면 이 칠스킨법 할 때 화장솜으로 해도 되나요? 이걸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워터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배수의 진이죠.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손에 얹어놓고 쓰기에는 물 바르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화장솜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점도가 어느 정도 있는 토너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손에 적당량 덜어서 발라주시는 게 더 좋아요. 손 온도가 이 스킨이나 토너를 얼굴로 피부로 흡수시켜주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화장솜 자체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에 이런 증상이 이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접촉성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간과할 수가 없어요. 이 솜이나 이런 면직물에 의해서도 접촉성 피부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솜과 스킨을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칠스킨법을 하고 계시는데 접촉성 피부염이 유발된다면 그것은 이제 토너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화장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다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는 피부 타입에 맞는 칠스킨 활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1번 워터 타입의 스킨, 그리고 2번 점도가 있는 타입의 스킨. 그러니까 완전 워터 타입은 그냥 물 같은 토너죠. 예를 들어 세이어스 위치아젤 토너. 그리고 점도 있는 타입의 스킨은 콧물 제형보다는 묽어요. 약간 에센스 느낌의 그런 아크메르 프롬 인그리디언트 수딩 토너 같은 제형의 제품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1번, 2번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워터 타입의 토너, 그리고 점도 있는 타입의 토너 이렇게 나눠봤어요. 칠스킨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일단 크게는 지성은 2스킨, 중성은 4스킨, 건성은 7스킨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워터 타입의 토너를 보시게 되면 악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칠스킨법으로도 조금 피부가 좀 건조할 수 있어요. 워낙 빨리 증발이 되고 흡수가 빠르다 보니까 7에서 9스킨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성 피부에는 6에서 7스킨법, 그리고 중성 피부에는 5에서 6스킨법으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지성, 그리고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에는 3에서 4스킨법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7스킨법을 해서 피지 분비가 심해질 수 있어요, 지성 피부분들은. 그리고 악지성 피부분들은 2, 3스킨법도 충분합니다. 워터 타입의 토너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점도 있는 타입의 토너는 조금 다릅니다. 악건성 피부에도 한 6, 7스킨법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4에서 5스킨법, 그리고 중성 피부의 경우에는 3에서 4스킨법이면 충분하고요. 지성,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에는 2에서 3스킨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지성 피부에는 한 번만 발라주셔도 좋고, 아니면 두 번 정도 2스킨법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피부 타입에 따라 7스킨법을 달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거는. 자, 그리고 지금 계절이 바뀌고 있는 환절기다 보니까 요거는 특별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칠스킨법이 조금 피부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피부 장벽도 이제 케어를 하고 그리고 수분 보충도 중요하지만 피부가 워낙 민감해져 있는 상태라 칠스킨법은 조금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시던 것에서 한 단계만 낮춰주세요. 한 단계만 낮춰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건성인데 7스킨법을 하고 있었다면 피부가 조금 요즘 좀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신다면 5스킨법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제가 그래서 7스킨법을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7스킨법 활용편. 7스킨법의 부작용에는 피지 과다 분비, 자극, 따가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드름을 초래했죠. 그래서 칠스킨법에 부적합한 토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분은 PEG, PPG,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변성알코올, 에탄올, 땡땡 오일이 배합되어 있는 제품을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형은 히알루론산 함량이 너무 높아서 묵직하고 이제 피부 위에서 밀릴 수 있는 토너는 지양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화장솜은 안 쓰는 게 좋은데 워터 타입의 토너는 어쩔 수 없이 흘러내리니까 쓸 수밖에 없죠. 칠스킨법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워터 타입의 스킨 그리고 점도 있는 타입의 스킨을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자, 워터 타입의 토너는 악건성, 건성, 중성, 지성, 악지성에 따라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 점도 있는 타입의 토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환절기니까 7스킨법 안 하시고 한 5스킨법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7스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네, 7스킨법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 저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하고 있는데 저는 지성 피부다 보니까 요즘 2에서 3스킨법 정도만 하면 충분하더라고요. 피부가 촉촉해서 더 이상 7스킨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바뀌어서 제가 피부에서 지금 피지 분비도 되게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도 언제까지나 건성 피부로 남아있거나 언제까지나 지성 피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피부 타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부 타입,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피부 타입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스킨케어 방법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